위대한 전시 지도자의 리더십을 통보한 미국 존스홉킨스 대 교수 엘리엇 코어는 이들 각자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계속 매진해 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용기였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오, 자. 부관들과 원 동료들이 다소 마음에 들지 않거나 심지어는 적의를 품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꿋꿋이 이끌어가는 것이야말로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정치인의 진정한 용기이다. 이는 포탄이 휘날리는 전장도 마다 않고 방문하는 형약학적 용기와는 다소 차이가 난다. 이런 진정한 용기가 없었다면 그 이의 모든 장점들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오, 예. 그렇습니다. 정말 용기가 없으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장점을 시도하지 않아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 맞아. 용기가 있어야 돼. 네. 용기가 있어야 돼. 정말 근데 아까 용기가 있는 용기가 의식 수준에서 200이라 그러는데 200이 지구상의 15%밖에 아니 15% 정말. 야. 85%의 사람들이 용기가 없어서 사실은 실패한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라 괜히 그렇게 해가지고 혹시 잘난 척한다 그럴까 봐 두려움. 네, 두려움 이거의 앞선 거죠. 네, 정말 용기. 위대한 지도자의 용기가 이 시대 우리에게 모두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희망과 용기는 버튼이 만병통치약이라 그러듯이 진짜 용기도 만병통치약이에요. 내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도 용기를 못 내면 시작을 못하고 결국은 결과가 없잖아요. 네. 정말 우리 용기 있게 오늘도 탁 이렇게 도전하셔서 지금 부산에 있는 온라인으로 하시는 선생님과 우리 교장 선생님 두 분입니다. 두 분. 한 분인가 했더니 조금 전에 소식이 왔어요. 입금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입금도 하셨고 그래서 서울에서 교장 선생님 한 분, 부산에서 한 분 해서 두 분이 제가 지금 무려 시간을 말하면 9시간을 넘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최고이십니다. 용기 있는 지도자 우리 조규복 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